구미 박정희 체육관입니다. 2013-2014 NH동협 V리그 오늘 이틀째 1라운드 경기 LG 손해보험과 캐포의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강남대 이세호 교수입니다. 네. 자, LIG와 캡코 지난 시즌에는 별로 좋은 성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위와 6위에 랭크되어 있던 각각 팀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팀 분위기를 일신했죠. 바로 변화라고 하는 걸 줬어요. 두 팀 모두. 네. 제1 변화는 역시 감독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수장을 바꿨죠. 네. LIG 손해보험은 그동안 뭐 행정 경험도 있었던 문용원 감독을 다시 데뷔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캡콤은 신영철 감독을 영입하면서 다시 한번 재도약 기회를 삼았습니다. 네. 문용원 감독 경우는 지난 5년간 뭐 협회 일도 연맹 일 저의 해설까지 맡았었고 말이죠. 네. 네. 2008년까지 시즌까지 네. 대한항공 감독으로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KBSN에도 오랫동안 해설을 해왔었죠. 네. 결국 배구에서 떠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네. 배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신영철 감독 입장은 뭐 거의 현장 인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직전에도 그 대한항공 감독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최종전에도 수차례 그 진출시킨 아주 명장 대열에 이제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외국인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LG 손해보험의 에드가 선수, 캡코의 밀러스 선수 말이죠. 네. 에드가 선수는 그 호주 국가대표 선수죠. 네. 지금 국내 최장시입니다. 2m 12, 112kg. 미국 선수 가운데 가장 큰 체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권준영 세터와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높이만 주면 좀 해결은 갈 것 같은데 네. 항상 그렇게 밸런스가 잘 맞는 건 아니거든요. 밀러 선수 같은 경우는 몬테네그로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3년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네. 예전에 그 캡코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 선수가 2011 시즌 그 당시만 해도 트리플 크라운을 세 번이나 달성을 했고요. 네. 가능성은 상당히 있었던 선수. 근데 전반적인 경기 운영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네. 이듬해 계약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네. 한국 배구로 알고 있는 밀로스를 네. 신영철 감독이 재영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영입이 좀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자, 캡코의 서재덕, 하경민, 김영래 앞쪽에 오른쪽에 밀로스, 방신봉, 전광인 선수가 위치하고요. 리베로 박동혁 선수입니다. 전광인 선수가 새로운 신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대되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대표로서 아주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쳤던 전광인 그리고 김영래 선수가 다시 영입됐다는 것은 네. 캡코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그렇습니다. LG 손해보험에 먼저 나온 선수입니다. 에드가, 하현용, 김현 선수가 전이 주상용, 이강원, 권준영 선수가 후에 리베로 부영찬 선수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드가 선수가 라이트로 선발 출장을 하고요. 네. 권준영 세터가 지금 북박이 세터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권준영 네. 세터 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겁니다. 네, 부영찬 선수의 최근대의 활약도 상당히 높이 샀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리베로. 네. 네. 자, 두 팀의 지난 성적을 보니까 아, 6전 6승 LIG 일반전 승리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캡코로서는 사실 네. 뭐 굴욕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캡코는 꼭 LIG전뿐이 아니고 전적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지난 2승 시즌에. 28패였어요. 네. 네. 자, 두 팀의 6경기인데 공격 종합은 53% 대 45%, 오픈도 41% 대 42%. 속공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LIG 손해보험 쪽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높이라든가 그런 힘이라든가 네. 선수 구성을 봐도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LIG 손해보험 월등히 좋았었고요. 네. 캡코는 속공 측면 중앙에서만 좀 좋긴 했습니다만 속도면에서만 약간 네. 네.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양준식 세터에서 김영래 세터로 바뀌었다는 것이 네. 결국 큰 변화가 아닌가 싶네요. 네. 세터가 바뀌면 경기 전체의 공격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신영철 감독까지 가세를 했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흐르는 기류는 또 다른 변화를 예고하죠. 자, 문영관 감독의 모습입니다. 경기장에 직접 감독으로서 선다. 아마 가장 선수들이 바라는 마지막 정상회가 아니겠습니까? 감독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네. 배구인들은 네. 모두가 이 프로팀 감독을 되기 원하지요. 그렇죠. 결국 또 지휘봉을 잡았어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문영관 감독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또 5년 만에 지금 복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다른 경기보다도 굉장히 이 경기에 대해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 그 많은 설렘이 있을 거예요. 네. 진병훈 주심입니다.
아주 머리를 짧게 갖고 있는 상당히 젊자 젊목입니다. 네, 저렇게 머리만큼이나 네. 좀 날카롭게 네. 경기를 운행했으면 좋겠네요. 최재효 부심. 네. 넉넉해 보이는군요. 네, 부산 네. 출신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청에서 선생활했던 세타 출신의 네, 심판입니다. 네. 국제 심판. 자, 양팀 이제 1세트 경기가 막 시작되겠습니다. 전광인 선수입니다. 한국전력 전광인 선수, 국가대표 에이스라 활약했던 전광인. 전광인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치리아 서브 범실. 자, 데뷔 무대 첫 공격, 서브 공격이 일단 범실로 나왔는데 네. 아, 전광기 선수가 뭐 세계 무대를 누비고 다 했으니까 네.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많은 살의 선수입니다. 네, 많은 팬들은 전광기 선수의 위력을, 활약을 기대합니다. 네, 자, 김현 선수의 서브, 레지 손의 몸의 첫 서브입니다. 서브 천천히. 백토스, 버킹 맞고 에토스. 아, 연타로 에드가 득점을 올립니다. 2-0. 에드가 선수의 점프는 상당히 가벼워 보입니다. 네, 높이도 있는 선수고요. 심장만큼이나 그렇죠. 네. 심장 못지않게 높은 타점이 있어요. 호주 국가대표 출신 2m 12cm. 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호주 국가대표로 맹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아, 끝냅니다. 쪽으로 왼손으로 공격 다시 손에 몸쪽 백터스. 아, 터치 아웃입니다. 헤드가 2득점째. 자, 초반 우려했던 문용환 감독, 오른쪽에서의 헤드가 선수의 그 타점을 살려주는 권지영 세터 토스웍이 상당히 좋네요. 네. 김요한의 서브 계속됩니다. 약간 강하게 각도에 걸렸고. 아, 브로킹. 에드가 선수의 브로킹 포인트. 역시 2m10이란 높이는 쉽게 뚫을 수 없는 장벽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서대국 선수가 직선 쪽에 강점이 있는 선수. 네. 자, 에드가 선수가 뭐, 아, 머리가 완전히 올라오는 높이거든요. 그렇죠. 네. 2m43m 높이에. 지켜주고 이로써 볼 때 내려주 위해서 다시 빨리만 때려주래. 뭐 해야 되나? 다 해봐. 괜찮아.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만 딱 지켜주라고. 일단 이제 상승세를 꺾어주고 있는 신영철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보면 밀러 선수 지난 2011 시즌 보면 당시에는 머리가 좀 길었단 말이죠. 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오니까 좀 다른 선수처럼 보여요. 네. 많은 팬들은 길었던 밀러스를 기억할 겁니다. 에드가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현 선수의 서브 계속됩니다. 4-0. 강하게. 아, 지금 박동혁 서브 포인트. 아, 초반 좋네요. 네. 초반에 흐름을 완전히 서재덕 선수가 리스펌프를 범실합니다. 아, 이번엔 길게 벗어납니다. 중요한 서브 범실. 상대의 서브 범실로 한 점 올리는 태코입니다. 5-1. 신영철 감독. 김영래. 아, 불안한 리셉. 밀어넣기. 살려냈습니다. 영민 뛰었고. 서재덕 왼쪽. 아, 3단 넘길 것 같군요. 4단 넘깁니다. 그대로 넘어오는 것. 아, 이번엔. 아, 타쳐서 시도했는데 손 맞지 않고 그대로 나갑니다. 하경민 선수의 범실입니다. 지금 하경민 선수 컨디션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 이곳 구미에 와서 네. 어제 연습하면서 약간 허리에 부상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허리는 완전히 그 테이핑한 상태입니다. 네. 아, 그래서 경기 전에 신영철 감독이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차현용. 강하게 썸.
공격 성공시킵니다. 전광인. 자, 이제 초반 분위기 파악을 했다면 전광인의 일단 투가 터져야 네. 가능하겠죠. 캡크로스는. 그러니까 전광인 선수 그리고 또 서재덕 선수 이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영민 서 짧게 들어갑니다. 점 높아요. 주상용 절대 2 메라지 손에 몸했어. 강하게 받아올리는 박동혁 왼쪽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릴러스 첫 득점. 세게 때려서 이제 득점. 네. 아, 릴러스가 생각보다는 그 볼을 약간 매달려 때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좀 더 빨리 때렸으면 좋겠네요. 속도가 필요하다는 의미시죠. 네. 네. 릴러스의 금년 시즌의 첫 득점. 부용찬 받아놨고요. 백터스. 아, 이번엔 역시 에드가 공격 포인트. 석점 득점하고는 에드가 선수 블로킹까지 포함해 넉점째 득점입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걸렸습니다. 테크니컬 작전 타임 시간에 한전의 신혜철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약간 좀 초반 흐름상은 LIG에 밀리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네, 초반에 힘과 높이에서 LIG 손에 보면 좀 문제가 좀 생겼죠? 네. 캡크로스는. 그렇다면 속도를 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분위기 파악이니까요. 뭐 아. 초반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네. 주상용 서브. 백토스!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번엔 왼쪽으로 레프트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전광인 2득점째. 역시 전광인 선수의 이런 폭발력들이 선수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죠. 네. 네. 2인 브로커스 옆쪽을 뚫으면서 크로스로 가기 컸습니다. 아, 길었던 것! 아, 그대로 때렸던 전광인 선수인데. 네. 범실이 됩니다. 네, 성대 선후배 지간인데 말이죠. 권지용 선수에게 그대로 걸렸어요. 네. 네. 프로 무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녹록치 않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권지용 세트입니다. 네. 손에 몸에 서브. 아, 이번엔. 어,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습니까? 네. 에이스입니다. 이광원. 아, 이광원 선수도 서브 그리고 라이트에서 공격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단 말이죠. 네. 자, 그러나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나이트에 있다 보니까 보직을 센터로 중앙으로 바꾸면서 작은 공격들 그리고 브로킹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선수인데 아주 서브 능력은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광원. 아, 이번엔 넷 맞고 아웃됩니다. 서브 범실. 10대 5. 한국전력 서브입니다. 강신동. 아, 브로킹 맞고 서게 떨어지는 김유한의 공격. 에라이지 선수들이 서브가 서브 리시브가 상당히 좋네요. 또 상대적으로 캡코는 서브가 조금 약하고요. 네. 후이! 워크아웃. 밀러스. 밀러스 선수의 모습입니다. 오늘 2득점째. 캡코의 서브. 대단하게! 네, 대걸립니다.
이 서브를 강하게 넣어야 상대 리스크가 좀 흔들리고 말이죠. 전광희 선수의 서브 범핀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드라이브가 어려워지고요. 그렇죠. 특히 권지영 센터의 안정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네. 단조롭게 볼을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약한 서브는 오늘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백팩 백에 석공 성공합니다. 아, 도찰력. 김영래 선수 백, 박영민 그대로 석공 성공. 김영래 선수 대한항공에 입단해서 LIG를 갔다가 다시 지금 캐트로 왔단 말이죠. 아, 연탄대 지금 에드가 선수의 범실이 나옵니다. 12대 8. 문용만 감독이 가장 경기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에드가의 지금과 같은 공격이에요. 아, 네. 사실은 저런 공격들은 국내 무대에서 통하지 않거든요. 네, 좀 정확하게 뭐 가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 또 봅니다. 석공 성공. 박영 선수. 박영 선수가 또 맞습니다만은 옆쪽으로 뚫는 공격 성공입니다. 13대 8에서. 역시 에이스법으로 응수. 국가대표 센터들 각각 김민 하연이요. 네. 자, 일단 속공으로 당근벙근 했는데 역시 하연 선수가 지금 올라가는 거나 볼을 때리는 거나 만만치 않네요. 약간 허리에 신경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 위로 빠지는 하경민 써버렸습니다. 길게 들어갑니다만 아, 소리가 감기질 않습니다. 하경민 선수. 4대 9. 조정관 감독. 에드가 선수의 서버입니다. 서버범실이 오늘 LIG 7번 2개. 아, 벗어납니다. 3개째 서버범실 LIG 손해봄. 키가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상대적으로 점프력은 조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러나 네. 아, 지금 에드가 선수 점프력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네. 네. 별 이제 문제가 없어요. 아, 역시 또 서브 범실은 서브 범실로 대응을 합니까? 태코 선수들이 훨씬 더 많은 긴장감이 있네요. 아, 네. 아직 경기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네. 현재까지의 태코 선수예요. 장용. 강한 서브. 아, 이번에 서브 에이스. 16대 10.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긴장을 잠시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꿈입니다. 16대 10. 앞서 있는 LIG 손해보험, 그리고 뒤져 있는 대포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2시 경기인데, 각 팀에 아마 응원단들이 많이 오늘 나온 것 같군요. 네, 특히 네. 구미 LIG. 네. 계속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고 있는 그 구미 팬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 다음 이 두 팀이 다 싸울 때, 아, 후인정 선수의 모습 보이고 있군요. 네. 자, 현대에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네. 현대에서 은퇴하는가 싶었습니다만, 배구에 대한 미련을 역시. 갖고 있고요. 네, 버리지 네. 못했어요. 주상용의 서브 원피 때문에서 16대 11이 됐습니다. 후인정 선수가 지금 39살이거든요. 네. 내년되면 이제 40살인데. 그렇습니다. 원년 멤버고요.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신진희 선수하고 동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16대 11. 캡코의 서브입니다. 서비스로 가 있는 밀러스. 아, 강한 서브. 살려내는
에드가 3단 넘깁니다. 김영래 세타. 전광희 선수의 서브가 유효 블로킹이 나오면서 아 바늘바퀴 다시 살려냅니다. 아 넘었어. 아 자 안테나 안테나 바깥쪽 갔다는 얘기죠. 네 안테나를 걸치고 넘어갔어요. 네. 자 그 전에 찬스볼로 일단 넘어왔던 볼을 캡코의 곽동용 내 리베로. 네. 자 오버패스를 해야 되는데 언더패스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깨졌어요. 이 전 화면입니다만. 네. 밀러스 이번엔 범실 상대 리시브를 좀 흔들어 놓기 위해서는 서브를 강하게 넣어야 되고 강하게 넣다 보면 또 들어갈 확률이 좀 떨어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밀러스 쉬게 해줍니다. 아직은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고 있는 캐포. 네. 아, 김정석 세타가 들어갔어요. 서귀포 산업고등학교 그리고 조선대를 나온 선수죠. 권진영 선수의 손 맞고 터치아웃입니다. 17대 13. 캡코의 수업. 다시 살려냅니다. 이번엔 직선 쪽. 김영환의 공격 성공. 2득점째 김현. 아, 차점이 높군요. 네, 라이즈 손해보험의 서브입니다. 연타. 가볍게. 자, 공격 과연 밀어넣기. 지금. 아, 벗어났나요? 정광희 선수의 범실입니다. 정광희 선수가. 아직은 제 실력이 아닙니다. 네, 아직 네. 내 호흡이 맞지 않아요. 네, 본인도 지금 약간 이 눈살과 코 위를 찌끗하면서 네. 마음대로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말이죠. 그치? 전 우리 범실, 우리 범실. 내가 보내서 들어갈 때 너무 과도한 긴장해도 안 된다 했지. 네. 적정한 긴장 속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면 안 돼. 네. 항상 좋은 자세, 믿음을 가지고 하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다음 세트 있기 때문에 지금 시끄러 시끄러 하란 말이야. 예.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 그다음 강수야. 그다음 강수야. 너무 범실이 많다. 네. 우리가 해봤던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직접적인 범실을 7득점을 했고요. 그러니까 19점 가운데 7득점을 범실로 내준 결과고.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연결한 동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범실로 본 겁니다. 흘러냅니다. 구영찬 뛰었고 아 방으로 막기. 네. 전광인 선수가 블록킹을 성공시킵니다. 역시 경기를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죠. 전광인 네. 선수 넓어요. 야, 그 랩트까지 가서 블록킹을 했거든요. 블록킹 포인트 올리고 뒤로 빠져있는 전광인 선수. 왼쪽 걷어올렸습니다. 왼쪽으로 응수. 브로킹 맞고 손 맞고 나왔죠 지금. 네, 이 점수는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서재덕 선수가 첫 득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쪽에서. 네. 자 서재덕 선수도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리면 걷잡을 수 없는 선수예요. 자 경기해야 돼요. 라이즈 손해보험. 네. 기회는 자 지금 캡프에 살짝 왔어요. 그렇죠. 자. 다시 왼쪽! 자, 이번엔 각 높은 쪽에서 타점도 높습니다. 에드가 선수, 5득점째. 앞에 강성률 선수가 있었는데, 190, 300 찍힌데, 그 위쪽으로 공이 날아갑니다. 네, 벌써 20cm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의 점프까지 보면. 시간차! 캡코의 전광인 선수의 시간차 공격 성공. 20대 16. 자, 밀러 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성일 선수가 벤치로 갑니다. 신승준 신인 선수가 들어가고요.
김요한 선수 시입니다. 밀러스 백 브로킹 맞고 브로크아웃 됩니다. 에드가의 5득점째 브로킹 고객 선수의 6득점째가 되겠네요. 저 정도 높이가 시즌 내내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위협적인데 속도감은 제가 보기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워낙 큰 선수고 그리고 LIG 손해보험 패턴 자체가 네. 그렇게 스피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스피드를 요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자, 프레덕 선수 2득점째 라이트 쪽에서 올리면서 21대 17. 그래도 캡코는 다행이에요. 이번 세트를 서재석 선수가 서서히 끌어올리면 다음 네. 세트를 기대하게 하니까 말이죠. 박영민 아, 범실. 중요한 순간에서 범실이 나옵니다. 역시 박영민 선수는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면은 오늘 나오는 것보다 좀 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캡코가 서버 6개입니다. 네, 그럼 이제 밖에 있는 선수는 후인정 선수가 되겠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아직도 후인정 선수도 몸이 완전히 되어 있진 않을 텐데 말이에요. 네, 에드가의 서버범실 22대 18. 캡코의 서버가 되겠습니다. 서재석 선수가 나오는군요. 그리고 임형섭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아, 영생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신인 선수예요. 네, 대학교. 아, 깨끗하게 올라갔고요. 에이 속공 얻어 올립니다. 백토스 다시 살려냅니다. 대략이 손해봄 에드가 넬리가 좀 오래 가는군요. 아, 이동근도 개인 전광인 선수인데 조금 포스가 좋지 않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가서 포인트를 올립니다. 네, 전광민 선수의 장점이라면 좋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달랠 줄 아는 선수죠. 아, 또 네. 브라켓을 이용할 줄 알고요. 아. 자, 상대가 브라켓은 완전히 뜨지 않았어요. 이광훈 선수가. 타이밍 맞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에드가한테 볼 더 붙여줘. 괜찮아. 높고 붙여줘야 돼. 떨어지니까. 그래. 전광민 선수의 그리고 하나 약속된 걸 안 한단 말이야. 제도기 때린 거 스프레트만 지켜. 하나 가지고 크로스 못 잡아. 더 완전히 가.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해주란 말이야. 그리고 좀 타이밍이 늦으니까 속공이 안 되는 거야. 가볍게 빨리 뛸 생각을 해. 자, 여기서 괜찮아서 돌려서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자, 문중원 감독 지금의 작전 시간은 여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적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지금 잘라줘야 되거든요. 상대가 네. 끌어올라오지 못하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자, 캡코도 동점까지 속자 나왔습니다. 이명섭 서브 기입니다. 약간 불안했는데요. 에드가 그렇죠. 아 들어갔습니다. 네. 에드가의 포인트 23대 19. 정격 선수가 들어가고 김유한 선수 다시 들어갑니다. 아, 정격 선수도 참 오래간만에 출장을 하지요. 아, 이 선수가 당시에 김상우 감독이었던가요? 있을 때 어깨 수술을 하고 난 이후로 네. 은퇴했던 선수예요. 은퇴 후에 복귀 다시 했습니다. 네, 다시 문용환 감독이 오면서 복귀를 한 거죠. 아, 지금 전광희 선수 리시브하고 말이죠. 네. 다시 와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살려내요. 그렇죠. 정기혁 선수 나갔다 오더니 아주 열심히 한다고 네. 문영관 감독이 그 아주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23대 20. 강한 서브 서베이스 밀러스 첫 번째 서브 포인트입니다. 지금 LIG 손해보험도 쉽게 생각할 시점 아니에요. 아, 물론입니다. 네. LIG 손해보험도 완벽하게 그 톱니바퀴가 물려서 넘어가진 않거든요. 네. 밀러스 다시 서브. 자, 불안한 것 중요한 아, 됐네. 블록아웃입니다. 24대 21 세트 포인트입니다.
지금 권준영 세터와 전체적으로 지금 움직임 느낌들이 네. 스피드로 승부하지 않고 높이 힘으로 승부하는 지금 LI 손의 몸이다 보니까 한번 흐름이 꺾이면 전혀 다른 느낌이 올 수 있어요. 결과가 호위 공격 워크아웃. 밀러스 따라가 봅니다만은 미치지 못합니다. 이광훈 자 LI 손해보험 한 포인트 남았습니다. 워크아웃 되면서 1세트 경기 25대 22로 LI 손해보험이 가져갑니다. 25대 22. 캡터로서는 지금 1세트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대 높은 공격을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네. 브라킹스에서 2대 1로 졌던 캡코. 결국 그 양팀 다 브라킹 득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네. 에드가 선수에게 뚫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격 다 비슷했습니다만 범실이 상대 범실 하나 정도 차이. 잠시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미입니다. 다시 구미 박정희 체육관입니다. LI 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의 1라운드 첫 경기. 1세트는 25대 22로 LIG 손해보험이 앞섰습니다. 이제 2세트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LIG 손해보험의 권준영 선수가 써버렸습니다. 아, 시간차 공격도 어찌게 첫 공격 성공시킵니다. 네, 캡코 선수들 지금 전광인 선수만 지금 소리를 지르고 다닌단 말이죠. 네. 같이 질러줘야 돼요. 브로커 사이를 뚫는 전광인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 네. 볼이 상대 브라킹을 빠져나가는 것까지 끝까지 보거든요. 아. 볼을 끝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세계의 속공 성공시키는 하예룡 선수입니다. 1대1. 김유환 감독. 김유환 선수. 흘러내는 박동혁 백허 스파이크 손재덕 두영 아 멋지게 흘러냈습니다. 연타로 넘깁니다. 다시 서재덕 이번엔 떨어뜨립니다. 네, 서재덕이 다시 오르네요. 네. 자, 지금 공격 득점 3득점째인데 첫 세트 종반 이후에 득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끌어올라왔네. 분위기 달았어요. 서재덕 선수가 올라오면서 1세트에도 공격 성공률이 52%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전력이요. 네. 짧게 아 살려내는 손해봄. 자 이번엔 브로킹 방신봉. 방신봉. 아, 네. 드디어 득점과 연결하죠. 네. 이번 시 사실 첫 득점을 브로킹으로 만들어냅니다. 방신봉 선수. 38살의 방신봉. 초반은 지금 캐커가 앞서가면서 3대1입니다. 짧게. 아, 약간 흔들렸는데요. 자, 이어 브로킹. 아, 그러나 멀찍이 빠져나갑니다. 에드가의 득점. 캐커는 에드가 선수가 볼을 뗄 때, 물론 높아요. 높은데 그걸 어떻게 받쳐서 그 다음을 연결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죠. 저 브로킹을 잡기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 모양과. 네. 길게 시속공 살려내는 손해보험. 아 다시 에드가 선수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3대3. 에드가 선수가 라이트로 포진 되긴 했습니다만 여차하면 랩스 쪽에서 아 높은 타점이네요. 그렇죠. 밀러스와 방신봉 브라킹 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무중관 감독으로서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네요. 일단 볼을 붙여서 높게 줘라. 타점에 또 힘의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브로크아웃 되면서 한국전력 포인트 밀러스 선수의 공격 성공입니다. 2세트의 첫 득점 밀러스.
김영철 감독. 이 세트부터는 뭔가 달라진 모습이 캡커 쪽에 나와야 되는데요. 릴러스 위로 빠져 서브 넣습니다. 강하게. 아이 속공. 장용 선수. 권지정 세타가 네. 이효동 선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속공을 과감하게 쓸 줄 아는 선수라는 거죠. 네. 또 대학 성대 시절부터 우승을 경험했던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고 맡기면 이렇게 과감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강원 선수였군요. 네. 에드가 서브. 자, 후이. 들어갔어요. 안쪽 떨어집니다. 멜로스. 결국 캡코는 하윤용 선수를 빼고 추석기 선수를 투입을 했어요. 자, 첫 세트에 좋지 않았던 하윤용. 마카로 막기 캡코. 김영래 세터. 자, 김영래가 또 방심공이 브라킹 네. 2득점. 그것도 상대 주상용 선수 거란 말이죠. 네. 아, 이번에는 김효환 선수. 김효환 선수군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브라킹 득점이죠. 자, 후위에서 널찍이 브로크아웃 시키면서 에드가 선수의 3득점째. 2세트. 네, 최석주 선수도 부상으로 많은 오랫동안 재활을 했었고요. 지난 시즌 거의 뛰지 못했어요. 자, 다시 이번 시즌 맞이하는 상황. 첫 경기에 오히려 또 하경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이런 출장 기회에 왔다는 거. 캡코의 그렇죠. 77%의 캡코 수비율입니다. 아, 고영태 선수가 몸을 날려봤는데 미치지 못합니다. 7-5. 그래도 첫 세트에 뭐 제 계산으로는 그 부용찬 선수가 3득점을 올렸어요. 네. 자, 어려운 볼들 디그를 했고요. 그것도 연결하는 그 타이밍들이 아주 절묘했거든요. 초반에는 부용찬 선수의 리드였죠. 강한 서브입니다만은 범실입니다. 전광인의 범실 7-6. 전광인 선수 좀 더 경기를 길게 봐야 됩니다. 네, 얼굴에 아직 여드름이 많습니다. 네, 순간순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호흡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강원 선수입니다. 아, 이강원 선수도 범실. 8-6이 되면서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1세트와는 다르게 지금 2세트 초반은 한국 전력이 캡코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초반 분위기가 좋았어요. 캡코 2점과 3점차. 네. 아, 계속 그 브라킹 득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주고받고 한단 말이죠. 첫 세트와는 약간 다른 그 양상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래 세터의 서브입니다. 2세트 경기 8-6. 김효환 선수의 공격이 성공되면서 8-7. 김효환 선수는 레프트 쪽에서 볼을 때릴 때는 네. 직선 쪽에 강점이 있어요. 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18번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직선 쪽. 그래서 오랫동안 오른쪽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안쪽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김효환 선수의 손에 걸립니다. 블로킹 포인트 김효환. 네. 김영래 세터 너무 쉽게 봤네요. 김효환이 잘 지켰어요. 8-8 동점.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성공입니다. 최석기도 오랜만에 득점, 첫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4개의 속공 성공시키는 최석기.
아, 약간 불안했고요. 김요한, 아, 이번엔 나갔습니다. 너무 틀었나요? 10대 8. 둘 다 맞서 있습니다. 최석희 선수의 서브. 캐퍼. 아, 또 길게 갑니다. 10대 9. 소범실이 캐프가 8개, 에라지 손해보험이 6개입니다. 네. 강한 서브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경민 선수가 서브범실을 8개 가운데 3개를 했고, 지금 네. 또 하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한 서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범실이 난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아, 지금 캐프의 이속공인데, 방신봉 선수 범실로 이어지면서 10대 10, 동점. 속도감은 있었습니다만 정확도는 조금 떨어졌어요. 김요한 강한 스파이크 서브 네트를 칩니다. 11대 10. 완벽한 서브 리스크가 돼서 세터 손에 탁 들어가면 공격 성공률이 거의 뭐 80, 90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네. 세터의 또 어떤 볼 배분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렇죠. 확률이 좀 높아지죠. 아, 후에서 살려냅니다. 용찬. 아, 다시 걷어 올렸습니다. 전방인 공격. 브라커의 손에 걸립니다. 네, 주당력이죠. 자, 본인이 당했던 거. 주상민 네. 선수. 이 브라킹으로 다시 성공을 하네요. 아, 에드가. 에드가 선수네요. 네. 전광인 크로스 쪽으로 들어왔어요. 2세트 3득점째 전광인 선수.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네, 분위기를 좀 업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광인 선수가 이렇게 포효를 할 때 서재덕 선수도 같이 뛰어줘야 돼요. 결국은 서재덕과 전광인의 역할, 그리고 거기에 밀로스 선수가 빨리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 박경수 선수의 손 받고 터치아웃입니다. 12대 12 동점. 두 팀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2세트 경기. 네, 헤드가 선수는 역시 높은 점프 키 타점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힘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선수들이 이렇게 타점 수비 위치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헤드가 13득점, 밀러스 6득점. 박동혁 오른쪽으로 스파이크 성공시킵니다. 전광인 선수. 오늘 지금 에드가 선수를 보면 아, 좀 잘 다듬으면 예전에 그 삼성화재 블루팡스의 그 가빈 선수가 생각이 아, 나네요. 네. 아, 상당히 그 체격도 좋고요. 아주 괜찮아요. 2단 권진영 세터의 자신의 첫 득점입니다. 네. 13대 13. 가빈 선수도 처음에 왔을 때 첫 경기를 할 때는 지금 에드가 선수처럼 네. 저런 식의 골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팀의 분위기에 졌다 보니까 기량이 많이 성숙해졌던 거죠. 발전을 했어요. 양 팀의 공격 성공률은 55, 57%. 점수적으로 대등한 상태입니다. 아, 약간 깁니다. 밀어서 킥! 이강원. 이강원 선수. 선수들 보면 참 잘생겼어요. 이강원 선수 하면 또 경북 사대부 시절부터 경희대학교 네. 아, 초공격수를 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강영 수업. 아, 이걸 또 막히네요. 아, 이강원 선수. 넘기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아, 2점차로 벌어집니다. 네. 아, 지금 공격 범실이군요. 왠지 힘들어하는 모습의 전광인 선수입니다. 그렇죠. 작전 타임 요청.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결국은 전광인 선수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무정관 감독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밀러 선수가. 내가 그래서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 지켜줘야 돼.
배구라는 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리듬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기본을 지키면서 리듬을 해야 되는데 어연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지. 그치? 괜찮아요. 자, 하나씩. 쭉 앞서고 있다가 지금 리드를 당한 상태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시점에서는 말이죠. 김영래 세터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네. 사실은 공격수 다 후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래 선수가 그 호흡전도 좀 시켜주고 분위기를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아, 볼이 들쭉날쭉 하면 공격수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네. 네. 뭐 볼을 좀 흔들어야 되고 코스의 구질, 뭐 안정감 많이 필요한 게 세터입니다. 네. 자, 다시 캐퍼의 공격 후위 쪽에서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릴러스. 릴러스 선수의 모습. 자, 한전 사이. 네, 캡코에서 활동하다가 프랑스, 러시아에서 또 선수생활 하다가 네. 다시 지금 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프랑스, 러시아는 소속팀이 다 우승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돈을 못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자, 서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서브 해주시죠. 15대 15. 아, 전광희 선수 서브 범실을 에러를 네 개를 하든지 결국은 득점과 연결하네요. 네. 자, 다시 팽팽해진 이 세트. 캐코의 전광희 서브. 강하게. 아, 이번엔 나갑니다. 자, 코스는 참 좋았네요. 그렇죠. 자,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됐습니다. 15대 16입니다. 자, 팽팽한 2세트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격에서 보면 전광인 선수가 에드가 선수, 밀러 서재덕, 김효환, 주상용 60개에서 38개 성공시켰고 밀러스가 67개, 23 성공률, 점유율 67%면 밀러스와 전광인 플러스가 거의 다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전광인과 밀러스. 이쪽 LIG 쪽은 에드가와 김효환 두 선수가 공격의 점유율이 성공률 65%. 이강환 선수 서비스입니다. LIG 손해보험. 아, 그래도 에드가 선수 65%에 달하는 성공률이라는 거 상당히 대단하지요? 그렇죠. 네. 첫 경기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합격점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길게 갑니다. 김영래 연타로 에드가 선 맞고 터치아웃입니다. 자, 반면에 또 이쪽에 밀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득점 7득점, 지금 8득점째 했는데 66% 네. 성공률이라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이렇게 선수가 좀 침울해서 그렇거든요. 이런 분위기는 전체 흐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성공을 했을 때 좀 띄워줘야 됩니다. 한영 선수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17대 16. 역시 A속공의 핵심은 속도예요. 네. 아, 네. 아, 그래서 속공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말 그대로. 네. 네. 자, 오픈. 자, 이어 브로킹. 그대로 공격. 아! 벗어났어요. 네. 벗어났어요. 범실입니다, 에드가. 17대 17. 지금 잘 살려놨는데 말이죠. 아, 상당히 그 2단까지는 좋았거든요. 그렇죠. 구영찬의 수비, 그리고 연결까지. 네. 자, 여기에서 에드가 조금 미팅이 맞지 않았네요. 손바닥이. 개코. 자, 아, 다시 넘어왔습니다. 브로킹 맞고. 백터스, 에드가 깨끗합니다. 1세트의 5득점째. 손목만 이용해서 각도를 가져간 에드가. 네. 자, 타이밍 맞지 않을 때는 에드가 선수는 저렇게 연타인데
아주 강해요. 손목임이 가빈 선수 자꾸 연상이 되네요. 가빈 선수가 그랬거든요. 강하게 아웃됩니다. 김효환 서 18-18. 김효환 선수 나왔습니다. 신승준 선수가 들어갔어요. 자, 여기는 이명석 선수. 네. 자, 리베로인데, 아, 일단 서재덕 선수. 여기서 범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명석을 투입한 거죠. 아, 브로큰 박과 아웃됩니다. 에드가 선수의 포인트. 그러니까 신영철 감독소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 에드가에게 톡톡 때리는 타퍼. 네. 그러니까 그게 유력이 있단 말이죠. 워낙 타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힘도 좀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브로킹을 할 때는 완벽한 그 타이밍에서 그걸 잡아줘야 돼요. 브로킹에 타이밍 맞추는 것이 그렇습니다. 핵심이라는 거죠. 네. 네.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뭐 놓치게 되면 연타도 아닌데 자꾸 당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좀 뭐 김잰다 그럴까요? 그 전반적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주상용, 이강원, 이 브로커 옆을 뚫었습니다. 밀러스. 강하게. 멋지게 갑니다. 살려내는 에드가. 3단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길입니다. 자, 역전을 이렇게 범실로 상대에게 넘겨준다는 거. 네. 문용환 감독도 상당히 그 기분 나쁜 표정이에요. 그렇겠죠. 자, 어떤 얘기 하나 들어보죠. 에드가한테 교정하라, 잘 주시고 교정하게 해줘. 그리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지금 브로킹 포인트가 너무 안 나와. 상용아. 네. 제발 부탁인데 직선만 지켜줘. 네. 지금 볼이 다 어디로 가? 크로스가는 볼이 하나도 없잖아. 네. 골 못 지켜주면 어떡해. 자, 해. 대치부터 해줘라. 민중근 감독 얘기로는 브로킹 필요하다. 필요한 네. 시점이다 이건데요. 그렇습니다. 첫 세트는 2-1이었고요. 네. 지금 세트 3개를 잡았어요. 3-2. 아, 그래도 어려울 때 분위기 전환은 역시 브라킹 득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특히도 직선 쪽에 계속해서 직선 쪽에 오는데 주상준 선수가 손을 흔들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 잘못 올라갔습니다. 부영찬. 안도 떨어지니까 그대로 대포에 플러에 떨어지는 공입니다. 20-20 이거거든요. 강타가 아닌데 선수들이 전반에 걸쳐서 힘이 들어가서 발을 띄지 못한다는 거. 네. 아, 이게 팀 전체 이 조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에드가의 지금 장점입니다. 에커스, 밀러 스파이크 성공. 밀러스의 공격 성공 21-20. 제가 좀 바란다면 밀러 선수 네. 득점하라고 세레머니를 좀 더 크게 강하게 네 손을 좀 들고 했으면 더 좋겠네요. 지금 저 소리 지르는 모습은 보이는데 네. 손을 아래쪽으로 힘을 주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좀 더 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안 넘어왔어요. 오 브라가우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21-21이 됐습니다. 강신봉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양팀 벤치들 아주 바쁘네요. 네. 네 순간 지금 네. 서로 놓칠 수 없는 그런 세트예요, 지금.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 시점에 와 있죠. 네. 상용. 에이속공. 털어내는 부영찬. 다시 넘어왔습니다. 전광이 때린 것은 블록아웃입니다. 그 전에 부영찬 선수의 디그? 네. 아, 역시 부용찬 선수가 왜 여우현 선수 다음 가는 국가대표 주전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정광인 선수가 볼을 하나 더 때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2-21. 정광인의 강서인데 아... 벗어납니다. 22-22. 정광인의 장.
장점들이 바로 저런 거긴 한데 오늘 범실이 좀 많네요. 그래서 범실이 캐프가 10개, 네. LIG 선보가 8개입니다. 그 중에 반절은 정광인 거. 네. 자, 그런데 워낙 그 코스를 잘 나눠 때리는 선수거든요. 자, 서재덕은 이제 뛰어 올랐어요. 네. 23대 22. 캐프에서 아, 여기에서는 속공보다는 오히려 에드가 선수 쪽으로 아주 높이 줄 공간이 크죠? 자, 후위 공격! 네. 크로카우스입니다. 23대 23. 9번 최석규 선수의 손 맞고 아웃됐습니다. 타임은 일단 맞은 것 같은데 말이죠. 물러 스친 것, 걷어냅니다. 기묘한. 아, 넘어와요. 연타로. 아, 저거. 이걸 끝을 낸. 네. 아, 그렇군요. 서재덕 선수입니다. 24 대 23. 조현욱 선수 들어가고, 최석희 선수가 벤치로 나옵니다. 캐프의 세트 포인트. 아, 작전 시간 요청했어요? 아, 네. 지금 상황에서 캐프 입장에서는 글쎄요, 전위 쪽에 브로킹의 골전이 있겠죠? 네. 네. 야, 볼이 제가 그 뒤에 도서 길게 안 나와. 에두가 한 발 땡겨가지고 방코스 코스를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두가 잡고 그러니까 왼손 대하면서 방코스 유아리 방코스야. 자기 잡아도 신봉아 하고 다음 동작이야. 그러면 안 돼. 뼈 살려야 돼. 방코나기 김삼왕. 자, 브라킹에 대한 이야기죠. 네. 어차피 에드가 선수 쪽으로 볼이 간다. 그러나 권준영 선수의 볼이 아주 길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니까 브라킹과 아. 브라킹 사이 큰 각보다는 그 일반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 각을 지켜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큰 막고 아. 브라카우스입니다. 네. 24대 24. 자, 직선각. 에드가 선수는 큰 각을 나타내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브라킹과 브라킹 사이 정도? 아, 지금 좋긴 했는데 워낙 타점이 높았고요. 김효환 썸. 근데 그 높은 타점에 그 힘이 나오네요. 아, 벗어납니다. 네. 중요한 순간인데요. 지금은 25대 24. 다시 권준영 선수는 이슈가 되면 에드가 선수가 전이기 때문에 네. 아예 레프트에 붙여서 높이 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자, 그렇다면 좋은 손 모양과 타이밍이 필요한 시점. 자, 권준영 백토 스파이크 다시 하는 구용찬 넘어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스파이크 다시 캡코 백토 전관 스파이크 성공. 26대 24로 이 세트는 캡코가 가져갑니다. 네. 아, 결국 대등하게 오다가 막판에 갈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초반에 일단 승기를 잡았고요. 네. 거기에 서재덕 선수가 합류한 것이 네. 결국 두 번째 세트의 승인이었습니다. 네. 네,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어요. 세트가 1대 1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3세트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구미입니다. 1대1인 가운데 3세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방금 지금 첫 김효환 선수의 공격이 밖으로 벗어났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네, 김효환 선수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대리그 초반이라 그런지 말이죠. 몸이 네. 완전히 올라오지 못했네요. 지금 볼 때리는 거 보면 네. 약간 무거워요. 최석기 섭. 권준영. 왼쪽에서 걷어올립니다. 자, 플러스 연타 구영찬. 아하, 김현수 선수가 때릴까 하다가 잠깐 멈칫했고요. 아, 이번엔
아웃됩니다. 서재덕 선수. 결국 캡프는 서재덕과 전광인의 쌍크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두 선수가 뛰면 아마 밀루 선수가 결정구 지금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럼,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공격이 분산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달라질 네. 겁니다. 반면에 LIG 손해보험 에드가가 저 정도 해준다면 다른 선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돼요. 지금은 어려운 거 살려내서 포인트와 연결시켰습니다. 이강원 선수. 네, 역시 이강원 선수죠. 고등학교 대학 때 좋은 격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결정적인 때 지금 센터이긴 합니다만 과감한 공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박서스 살짝 패스 공격 성공합니다. 이제 서재덕은 완전히 올라왔어요. 네. 이제 강타와 연타 이제 상대 브라킹 손끝만 보이면 오늘 경기 좋습니다. 네. 결국 오늘 김영래 세타의 공격을 어느 쪽으로 택할 것인가 세 선수 가운데 네. 서재덕 서브 아킵니다. 아, 이강원이 많이 늘었네요. 네. 자, 어려운 볼 잘 따라 들어갔어요. 큰 공격을 한 선수는 중앙으로 갔을 때 저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네. 아, 이강원 선수가 아주 좋아졌네요. 고생 많이 했네요. 준비 많이 했어요. 3세트 들어서 2득점째 이강원 선수 서브 위치로 후위로 빠집니다. 에너지 손해보험 썸. 박동혁. 전광 받아냅니다. 에드가 위쪽 크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에드가 선수도 순간순간 경기 운영하는 게 상당히 노련한데요. 아. 자, 보면 역시 호주 국가대표 에이스답게 말이죠. 네. 여기에서 어려운 볼을 김요한에게 후위에게 연결시킨다는 게 시야가 굉장히 넓은 거죠. 아. 전광인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속도감은 상당히 있어요, 전광인 선수. 네. 현재 에드가 19득점, 밀러스가 10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 선수라 하면 득점의 약 40%가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드가 선수의 공격 포인트. 4대4 동점입니다. 오늘 16개 득점 올리고 있는 대가 선수. 강하게 그런데 범실. 오늘 서브 타이밍은 그다지 좋진 않고요. 역시 전위에서 또 공격 타이밍은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 네. 엔드라인 약 9m 지점에서는 그 타이밍이 좋지 않아요. 좀 더 길게 때려줄 필요가 있는 에드가지요. 에이스 공 가볍게 성공시킵니다. 하연영 선수. 역시 브라킹에서는 양팀 다 브라킹에 대한 득점이 다른 팀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어브로킹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쪽 살려냅니다. 동혁. 밖에 나가는 걸 살렸는데요. 자, 또 부용찬 부용찬이네요. 그리고 안전하게 일단 하나, 둘, 속공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번엔 김영래 세터의 재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득점과 연결은 잘 시켰습니다만 김영래 선수 결대로만 가면 곤란합니다. 결을 역행하는 네. 그런 볼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대로 따라가 보니까 상대도 그 결대로 움직여도 브라킹을 하는 겁니다. 역시 좋은 세터는 네.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세터가 정말 좋은 세터거든요. 예상하지 못하는 쪽으로. 네. 전광인 범실 나옵니다. 6대6. 선수 교체. 이상용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전광인 선수가 데뷔전이라 그런가요? 프로 무대 지금 첫 데뷔전이거든요. 네. 공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서브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욕심이 많네요. 최석희 선수의 에이스 공 성공. 네. 김영래 세터 이 빅킥이 좋아요. 왜냐면 상대 지금 센터는 A킥 쪽에만 세터 쪽에 붙어 있단 말이죠. 네. 김영래 세터가 원래 B킥을 잘 안 쓰는 선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A킥 아니면 그 다음을 갈 거라는 걸 알고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시간차 브로킹 맞습니다. 캐퍼 한 점 더 올립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 중계 방송은 NH농협과 함께합니다. 구미치 육관입니다. 3세트에서 스코어 1대1인 가운데 3세트 경기 진행되고 있는데 에르간 선수가 오늘 득점이 20득점. 네. 김유한 선수가 8득점, 이가훈 선수가 5득점, 캐퍼는 전광희 선수 4득점, 밀러스 11득점입니다. 네. 에드가 밀러스 비교는 20대 11. 자, 오히려 캐퍼는 전광희 선수를 중심으로 한 득점력. 네. 그리고 LIG 손해보험은 에드가 선수를 중심으로 한 득점력. 네. 자, 거기에 지금 센터 이가훈 선수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자, 김유한 선수가 성공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어요. LIG의 이강원 선수 빅킥 성공. 권순영, 김영래, 강하게 전광인. 브로크아웃. 이런 공격 분포도를 보면 캡커는 전광희 선수가 용병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전적으로 지금 주도한단 말이죠. 네. 에드가 선수, 밀로스 선수의 분발이 네. 필요합니다. 길게 갑니다. 너무 깁니다. 그러나 에이석공으로 연결시킵니다. 이강원 선수. 지금 이강원 선수가 3세트에 와서 4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득점과 더불어서 브라킹까지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네. 김유한 선수의 서비스. 강하게. 김영래. 밀러스 살짝 넘기는 것이야. 착각을 했었나요? 각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9대9 동점. 3세트 초반도 지금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는 두 팀 경기입니다. 캡코도 승기가 왔을 때 분위기를 네. 완전히 잡아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어이없는 범실을 내주면 다시 그 분위기는 지금 LIG로 가게 됩니다. 강하게 치는 것이 네트를 건드립니다. 네, 김유한 선수도 좀 더 볼을 아낄 필요가 있고요. 네, 너무 쉽게 점수를 내주는 경향이 있네요, 김유한. 개꿀 서브입니다. 서재덕. 양팀 다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재덕 선수. 그리고 서재덕 선수는 7득점에 지금 64% 성공률. 네. 그리고 김유한 선수는 8득점에 36%거든요. 왜 문제가 좀 있죠? 밀어넣기. 전광인 선수. 득점입니다. 김영철 감독.
지난 4월부터 캡포를 맡아서 서스를 출연해 왔습니다. 네, 입술이 바짝바짝하네요. 데뷔 무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밀러스 강한 서브 김유한 받았고요. 권준영 에드가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자, 이 정도의 볼은 어쩔 수 없어요. 아, 지금 브라킹에서 완전히 들어온 볼이거든요. 그렇죠. 뭐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브로커 위쪽으로. 아, 정말 잘 조련을 시키면 제2의 가빈 같은 나은, 네. 훨씬 나은 좋은 선수가 되겠고요. 서 포인트 네. 에드가. 자, 어깨와 손목의 힘이 아주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 아주 타고난 선수란 말이에요. 자, 이제 정확한 타점을 잡았네요. 서 위력 있죠? 서재덕 선수가 따라가 봤는데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전 시간 요청. 높기 때문에 도끼가 안 된대죠. 수비자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때리고 딱 정해져 있잖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브로킹 타다 하면 안 돼. 브로킹 그냥 바닥 몇 개도 고자리 딱 지켜주고. 캐치가 안 되고 했을 때 볼 한 방, 볼을 지방해 줘야 돼. 그러고 한단 뭐야. 아트 카바란 말이야. 괜히 서브 누구한테 서브를 잘 때려줘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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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주문사항은 많습니다. 자, 관중들은 구미 체육관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에드가 선수 서브 오늘 22득점, 브로킹 포인트 두 점이 있습니다. 자, 서브 득점도 한 점. 자, 이 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서브예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자, 좀 전,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에드가 선수가 지금 서브 타점을 잡지 못해서 계속 네트에 걸렸단 말이죠. 네. 자, 이제 큰 득점이 하나 나오고 나니까 아. 이제 서브에 대한 감이 지금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의미 있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또 득점과 연결되네요. 전광인 선수가 몸을 알았습니다만은 잡지 못했고 지금은 잘 받아 올렸습니다. 밀러스 아 브로킹 맞고 떨어집니다. 헤라이지 김복균 선수입니다. 송림고등학교 네. 그리고 경기대학 출신이죠. 자, 서브가 계속되고 있는 LIG 에드가 선수. 이명섭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명섭. 와, 핏 띄워놓고 강하게 받아 올리는 박동혁. 전광인. 터치아웃. 워크아웃되면서 전광인 포인트. 그 브로킹의 타이밍은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개인 시간차. 하연용. 자, 권준영 센터. 지금 상대 센터가 좀 약한 것을 이미 파악을 했고. 네. 그러니까 중앙을 계속 공략하는 것이 이번 세트는 지금, 분위기를 끌어가는 주요 요인들이에요. 중앙에서 이강원 센터, 이강원 선수의 속공들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거기에 지금 하연용까지. 15대 12. 강한 서브. 최석기의 네. 공격이 성공됩니다. 네, 최석기도 좋네요. 오늘 2득점째 최석기. 자, 그런 자신감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일단은 그 브라킹을 좀 봐야 돼요. 세 명의 브로커인데요. 권지령 선수 손을 맞고 뒤로 길게 갔습니다. 15대 13에서 캡코 전광인. 아, 강한 서브인데 아웃됩니다. 오늘 서브 쪽에서는 전광인 선수가 범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네, 계속해서 사이드라인을 보고 공략하거든요. 네.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6세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LG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의 1라운드 첫 경기입니다. LG손해보험의 유형별 득점을 보면 백어택이 7개, 캐포는 10개입니다. 서브 2개, 5개. 서브 쪽은 LG가 좀 강하군요. 네, 브라킹도 6대 4. LG 손해보험이 약간씩 강하고요. 네. 공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백어택 뭐 지금 10대 7이란 말이죠. 오히려 캐포가 네.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밀로스와 전광인 그런 쪽에 공격력이 좀 있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서브 에이스 상당히 그 큰데요. 특히 에드가 선수의 서브가 지금 타점이 잡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네. 서리덕 선수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3세트에 들어와서 석점대 득점. 24살의 승동원대 출신. 김영래 세터 서버입니다. 아, 잘 맞춰버렸고요. 그런데 다시 캡코의 공격. 밀어넣기 가볍게. 서재덕 선수 경기 네. 넓게 봅니다. 그렇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올라왔기 때문에 강타와 연타를 갈 수 있다는 거. 네. 아, 지금도 연타로 올라올 때의 팔의 회전 모습은 강타인데 네. 살짝 힘을 뺍니다. 약간 트롭송. 네. 자, 후위에서. 자, 그러나 그냥 나갔습니까? 네, 반칙이죠. 어택 라인을 밟았어요. 네. 16대 16 동점. 두 팀의 금년 이 팀 간 대결은 정말 재밌겠습니다. 지금 네. 첫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네. 16대 16입니다. 아, 상당히 불안했던 리시브인데. 그렇죠. 리시브가 불안하면 공격이 어려워지고 상대 브로커에 걸리고 맙니다. 길목을 잘 지켰네요. 네. 밀로스 선수의 블로킹 포인트. 자, 밀로스 선수가 자, 그렇게 크게 뛰어나진 않은데. 드러나진 않은데. 그렇게 받으면 어떡할 거야? 기다리면 좋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에드가 범실을 좀 줄여야 돼. 요 안에 세리브로 오픈됐어. 간 말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강타 수비하라고 했어? 연타 수비 짧은 거 페인트 맞고 가는 거 그것만 잡아서 반격시켜도 게임을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강타는 먹는다 알겠어? 아, 대충 해줘. 자, 그럼 이제 자, 완벽한 네. 네, 강타는 줘도 된다라는 아, 그 문영관 감독. 완벽한 그 공격에 들어오면 어차피 막기 어렵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 어떤 그 집중이 필요한 연타 같은 쪽에서의 공격은 막아야 되겠다. 그렇죠. 상대에서 네. 좀 범실이 온다는 거, 뭐 네. 그런 연타들 이런 건 받아서 반격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아, 지금도 그대로 벗어나는 에드가의 공격입니다. 야, 그러니까 문영관 감독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드가 선수의 이런 실책, 이런 범실들을 좀 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야, 지금 가장 다른 건 다 좋은데 단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 있네요. 볼이 좋지 않을 때 볼을 달래는 걸 배워야 되는 지금 에드가입니다. 네, 두 점 차로 앞서갑니다. 범실이 거의 대등해졌군요. 길게 다 벗어났는데요. 17대 18. 한 점 차입니다. 4백의 속공 성공시킵니다. 캡코 김영래 세터. 두 점 차. 최석기 서브. 아, 빈 공간 그대로 에드가 선수 포인트. 강타는 아닙니다만 브라킹 높이 위에서 올라오기 나오기 때문에 네. 잡기가 쉽지 않아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밀로스 위에서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밀로스가 2m 5cm인데 에드가 2m 12. 아, 이번엔 브라킹 좋았네요. 김보균 선수입니다. 네, 신영철 감독 이 시점에서 작전 시간 지금 요청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분위기가 끌어올라가다가 지금 걸렸다는 거.
그 다음 볼에 있어서 서대수 선수가 또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한 번 더 갈까요? 네. 스크래치고 잠시 타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은 달리 했습니다. 다시 살려냅니다. 박동혁, 서재석, 이번에도 걸립니다. 아, 이강원 선수의 블록킹 포인트. 자, 역전. 불러야 돼요. 자, 서재석 선수가 조금 상승세였는데. 네. 그러니까 네, 볼이 좀 짧기도 했고요. 네. 자, 일단 분위기가 좀 주춤해요. 그렇죠. 볼리도 손발들 주고. 야, 여기서 매달 위에서 빨리 되니까 가봐야지. 네. 매달릴 때는 거의 아주 빨리 털어쳐가지고 하는 말이야. 네. 괜찮아요. 하나만 돌리면 돼. 매달. 아싸, 아싸! 속개죠. 연속된 두 번의 공격이 실패 프로킹에 걸리면 사기는 뚝뚝 떨어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세트에 아주 잘해주고 있는 서재덕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좋은 격수나 다름없는데. 네. 이렇게 상대에게 걸렸다는 거 분위기가 급격히 다운될 수 있어요. 아, 특히 서재덕 선수는 한번 신나면 못 말리거든요. 네. 아, 그러나 또 막히면 계속 갑니다. 어려워요. 김요한. 자, 잘 받았고요. 구영찬. 네. 백. 다시 아웃됩니다. 서재덕이 결국은 풀어내네요. 네. 자, 이게 경기가 이제 돼가는 거죠. 20대 20. 지금 서재덕 선수가 3세트에서만 5득점입니다. 네. 구영찬. 백. 김효환. 이 공격이 성공됩니다. 그러니까 볼 배분에 있어서는 권지영 선수도 오늘 네.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상대 센터 쪽에서 공격을 시킨다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것은 에드가 선수의 확실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블록킹이 그쪽에 초점이 맞춰지죠. 네. 네. 전광인 블록킹 줄을 꾸면서 네. 포인트. 21대 21. 박성길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공격력을 일단 보강하고요. 볼 배분에 있어서 안정을 깨하는 신영철 감독. 강한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에드가 선수의 블록킹에 걸리고 마른 전광인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볼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을 때 결국 상대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보통 말에서는 확실한 포인트다 싶었는데 말이죠. 네, 워낙 에드가 커요. 에드가 선수 커요. 네. 네. 아, 저 하루만은 저 포유가 네. 자, 뭐 어떤 보면 정말 가민 선수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권지현 선수 쉬입니다. 네. 에드가 서비치 후위로 빠집니다. 이제 서브 감을 잡았는데요. 아, 이번엔 그냥 밀어 넣었어요. 오픈. 네. 전광인 선수. 6득점째 3세트. 그런데 치는 것이 손현정 선수라든가 그렇고 이 손에 자꾸 걸리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네, 그래도 전광인 선수는 본인의 스피드를 믿거든요. 네. 자신 있는 거예요. 최석희 선수가 헤딩 포스인데 또 브로크에 맡깁니다. 박성훈 선수의 공격. 장기혁 선수의 브로크. 네, 정기혁 한골했어요. 네. 자, 복귀 첫 득점. 그렇죠, 네. 네, 그것도 브로킹으로. 네. 문인관 감독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필요할 때 해주는 브로커 하나 정말 소중합니다. 네. 안 서브. 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살려냈고 에라지 후미. 아, 6번 지금 에드가 선수 또 길게 나갔어요. 23대 23. 자, 그런데 말이에요. 김영래 세타. 자, 지금과 같은 시점은 지금 상대가 범진을 해줬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같은 시점에 볼을 이렇게 나눠줄 상황은 아니에요. 주공격수한테 줘야 됩니다. 정광인 지금 레프트에 있었거든요. 네. 자, 거기에 다른 선수도 공중 루트 선택은 좀 문제가 있죠. 김현 선수의 레프트 공격이 성공됩니다. 24대 23 세트포인트 메라이톤의 보험. 시킥인데 성공시켰습니다. 자, 정기혁. 아, 우물우물하고 맙니다. 에라이즈 손해보험. 상대 허를 찔러봤어요. 순간 네. 속공. 다시 민정 선수 들어가고 박승우 선수가 벤치로 나왔습니다. 자, 24대 24. 현재 세트 스코어는 1대 1입니다. 나왔어요? 어허. 타치아웃이라고 하고, 안 맞았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합의 판정. 합의 판정을 먼저 합니까? 자, 그러나, 이 판정은 없어요. 아, 맞지 않았군요, 일단.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나왔어요? 아, 벗어났군요. 아, 제가 좀 전에 그 김영래 세터 볼 배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네. 김정석 선수였네요. 아, 김영래 세터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요. 아까도 그렇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캐치, 캐치만 해줘. 캐치해줘. 속공 써도 괜찮고 요한에서 아무데고 써도 괜찮아. 여기서 하나만 돌려줘. 볼을 하나씩 아껴야지. 집중력을 높여야지. 지금 자꾸 미스로 다 먹잖아. 에드가가 책임을 져줘야지. 아무데고 괜찮아. 에드가를 잡으려고 할 거야. 허점을 잘 노리도록 해봐. 자, 캐치부터 해줘.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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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요하다. 자, 이러지. 경기 핵심은 잘 줄 거라는 무정관 감독입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보면 이강원 선수가 전이란 말이에요. 네. 상대가 에드가 쪽을 향하고 있을 때 네. 자, 그걸 높여라 이용해라는 건데 그 속공 그리고 그 다음에 김유한 선수 세트 플레이 그리고 에드가의 후위 공격이니까 자 권진영 세트의 속공을 넣을까요? 비성공이네요. 아, 네. 자, 그런데 중요한이죠? 네. 지금 상황이 터치아웃인가 인인가 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나요? 비디오 판독은 경기 전체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김용관 감독으로부터 인 아웃에 관한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께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유한 선수가 틀어서. 자, 브라킹 맞고 그 볼이 네. 사이드라인 안쪽에 들어왔느냐, 밖에 나갔느냐 하는 인아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아, 역시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그림자로 보면은 선도 코트 일부예요. 그렇습니다. 5cm의 라인이죠. 에라이지 손해본태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아~ 그럼 심판 판정이 옳았네요. 그렇죠. 자, 브라킹 성공. 아주 결정적인 때 성공. 네, 그렇다면 3세트가 26대 24로 한전이 3세트를 가져가면서 2대 1로 캡코가 지금 앞서갑니다. 자, 매세트 참 어렵게 두 팀 모두 애써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4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미 박정희 체육관입니다. 구미 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LI 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의 V리그 1라운드 경기. 현재 세트 스코어 2대 1 캡코가 앞선 가운데 4세트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권진영 선수의 서브로 4세트 진행됩니다. LG 손해보험이
좀 파이팅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아쉽네. 종반까지 잘 잡아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렇죠. 마무리를 해결을 못했어요. 네. 아, 결국 김요한 선수의 활약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성공률이 40%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네요. 네. 이번엔 강한 멜러스의 공격이 4세트 첫 포인트를 만드는 캡코입니다. 네, 분위기 살아가는 캡코. 반면에 캡코는 전광인 서재덕 그리고 밀러스까지 네. 세 명의 선수가 고른 공격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으로 나타났어요. 네. 최석기 서브입니다. 길거리로 받았고 중앙에서 정기혁 선수가 공격 성공. 네, 브라킹 하나 그리고 석공 하나. 자, 중앙이 좀 약하다고 더 공략해야 되겠다는 생각. 네. 정기혁 선수가 많이 좋아졌네요. 타이밍도 좋고요. 또 이광원 선수가 지금까지 8득점을 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득점력입니다. 왼쪽에서 서재석 선수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네, 문제는 넵트 쪽에 한 자리예요. 에너지 손해보험 지금 김복균 선수냐 주상용 선수냐? 아, 네. 근데 주상용 대신 지금 김복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그 자리가 조금 아쉽네요. 짧게 넣습니다. 백 공격 성공 김요한. 결국 에너지 손해보험은 그 어려운 자리 그 한 자리를 김요한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네. 정말 거프로스의 본능. 그 자체를 김요한 선수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정기혁, 아, 기입니다. 3-2. 전영관 감독이 슬쩍 정기혁 선수에게 들어오면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공격 성공률 58%, 57%. 거의 대등합니다. 서범실 밀러스 3-3. 헤드가 썩 강하게 넣습니다. 아, 서포인트 골. 잘 같은데요. 이제 에드가도 서브에 대한 타점은 완전히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에드가의 지금 장점이라고 본다면 네. 이제 타점이 잡히니까 말이죠. 토스가 좀 나쁜 브레이스는 서브를 때릴 때 연타를 조절할 수 알아요. 아. 그래서 더 유력이 있는 거죠. 아, 코드에게 한 번 더 갔는데요. 그것도 역시 인근에서 이강원 선수가 끌어냅니다. 네. 서재덕 선수에게 네. 서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전위에 올라가서 서재덕 선수 한껏 분위기 끌어올렸는데. 그렇죠. 자, 후위에서 저 서브 에이스 두 개를 준 거나 다름없는 상황. 네. 아, 다시 떨어지네요. 상대가 바짝 허리를 받치면서 몸으로 그냥 딱 들어오면 돼. 네. 수비하듯이. 그 상대 뛰어버리면 넘어간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 것만 잘하면 돼. 무조건 양쪽은 그렇게 뭐. 끝만 살 주면 된다고. 왜 있어? 아직 시합 전도 끝난 거 아니야. 공 하나에 집중하고. 절대 우리가 지금 팀이 퍼펙트한 팀이 아니단 말이야. 집중, 집중. 사실 팀의 약점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그렇죠. 네.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선수들. 또 전광인 선수가 가세하면서 아주 끈끈해졌어요. 네. 쉽게 지지 않는. 올해 지금 뭐 제가 예상하기는 올해 돌풍을 예고하는 캡코 또 신영철 감독입니다. 네. 아, 트리플 카운 에드가 선수가 3개, 6개입니다. 넘어갔고 다 차를 냈습니다. 에드가 연타로 아 들어왔어요. 행운의 득점. 또 캡코는 어이없는 범실. 그렇습니다. 네. 자, 다들 공격만 생각하다가 그 연타를 막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왜 가빈을 연상을 시키냐면 네. 아, 미팅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볼을 때리는 미팅 자체가. 아, 그런데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에드가 밀러스 4세트에서 두 번째 득점.
밀려서 타점도 약한 편은 아닙니다. 아주 높은 데서 김보근, 이강원 두 브로커 사이를 뚫습니다. 아, 후위 공격 김요한. 네, 이제 김요한이 살아나죠. 자, 이렇게 득점이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격수인 김요한 선수가 저렇게 다시 튀어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꼭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뭐 배구 경기 한 경기 끝나는 내내 모든 선수가 움직여야 되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올라갑니다. 캡코의 반격. 전광인 이번엔 성공. 전광인의 장점이 나타나네요. 아주 강한 공격보다는 각을 가는 아주 예리한 공격. 상대 수비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네. 에드가 선수가 내 실수다. 네. 놀았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네. 놀았다고요? 네. 자, 전광인 선수. 오늘 20득점입니다. 성공률은 60%. 강하게 쳤습니다만은 확실히 전광인 선수 서브 쪽에는 어떤 컴프레스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실책이 많습니다. 테크니컬 작전 타임입니다. 8대5 LIG 손해범이 앞선 가운데 점수는 뽑아나오는데요. 잘 갔습니다. 3대3까지. 네, 3점수 6점까지 4득점. 저기는 에드가 선수의 득점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에드가 선수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죠. 네. 네. 서브 그리고 브라킹 후위 공격까지. 네. 아, 첫 경기에서 트리플 크라운이다. 과연 몇 번이나 할는지 기대가 관심사예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서브의 타점을 잡고 지금 분위기 잡았다는 것은 트래픽 크라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서브 범실 깨고 한 점 올라가면서 8대6. 두 점 뒤에는 깨고입니다. 서브 범실이 깨고가 오늘 16개, 헤라지 손해보험이 13개입니다. 김영래 아, 에이속 공 승시킵니다. 경기역 9대6. 아, 서브가 3명의 선수가 뛰어야 한 점을 얻는데 서브가 실수가 나오니까 그냥 또 한 점 줍니다. 9대7. 최석기. 연준영. 아, 워크아웃이 됩니다. 에드가이 포인트. 10대7. 4세트 경기. 밀러스의 손 맞고 아웃됐습니다. 김요한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김영래 밀러스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라프 공격 성공시키면서 두 점차. 캡프의 수업 허재덕 선수입니다. 6점. 역시 에드가의 공격. 10대8. 아, 11대8입니다. 초반전 후반에 오면서 거의 이제 대등한 경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두 팀입니다. 전광인. 아, 정기혁 선수 서브인데 범실이 됐습니다. 11대9. 밀러스 서브. 아,
강하게 범실. 자, 밀로스도 저 강한 서브가 서브 득점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알거든요. 약간 어이없다는 신영철 네. 감독입니다. 야, 저 눈빛은 자 혼자 개인 플레이 하지 말아라. 네. 팀 플레이라는 눈빛이에요. 자 에드가 선수는요. 아 반사봤어요. 아... 에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13대 9. 참 이게 들어오면. 이게 가는데 앞으로 에드가 선수 득점력이 오히려 서브 쪽에 큰 이력을 발휘하겠는데요. 이번엔 연타로 확정 잘 잡았어요. 받아 올립니다. 부영찬. 뱅! 저때는 진짜 공격성공 시키고 나도 정말 기분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용찬의 아주 멋진 패스가 있었고 또 권준영의 네. 상대 허를 지르는 속공 아주 삼박자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멋진 그림이었어요. 앞에 브로커가 한 명도 없어요. 네. 네. 자 에드가 서버입니다. 다시 아 이번에는 걸립니다. 14대 14세트 경기 최석기 선수가 아 추인정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아 약 불안합니다. 이번에 아, 직선 쪽에다가 공격 성공. 자 지금 브라킨도 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추인정 네. 선수를 투입을 했고요. 그렇죠. 에드가 각도 좋고 높이도 좋고 또 볼을 잘 낼 줄 아는 영리함이 있는. 선수입니다. 약간 그 토스가 좀 불안정할 때 네.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는 어떤 그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익혀진다면 아, 무적 같습니다. 무적. 아무리 타이밍 맞춰 브로커 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수위에서 공격 성공합니다. 밀러스. 캡코는 밀러스가 이제 좀 분발을 할 시기가 됐어요. 그렇죠. 현재 득점은 너무 작거든요. 자, 이제 16득점째인데 오히려 전광인이 20득점 밀러스 전광인이 조금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전광인 썹 중앙에서 아 에드가의 공격 방향을 정하는 권준영 선수의 포스가 정말 좋습니다. 네, 환상이네요. 네. 자, 16대 11이 되면서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2대1 지금 현재는 캡코가 앞서 있습니다. 4세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득점 전광이 20점, 밀러스가 16점, 서재덕이 11점, NIG 손해범 에드가 32점, 김요한과 이강원 각각 12점과 10점의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NIG 손해범 참 에드가 팀이네요. 네. 자, 에드가 선수 이번 시즌 아주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2의 가빈인데요. 네, 네. 주목해봐야 할 외국인 선수예요. 네. 이강원 강한 서브입니다만 네트를 칩니다. 16대 12. 이강원 선수가 서브 범실이 계속 좀 두 개째 나왔어요. 네. 자, 그러나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김영래 서브. 김요한의 공격이 성공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점수 차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김요한 선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자, 대충 하다가 뭐 40%에 밑도는 공격 성공률을 지금 4세트 와서 약 65% 정도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4세트만. 김영래, 밀러스.
브로킹 맞고 다시 캡크 진영. 다시 밀러스. 이번엔 아 터치 없었는데 시도를 하면서 그대로 밖으로 벗어납니다. 네, 김영래 세타 너무 쉽게 토스하면 곤란하죠. 자, 에드가 앞에서 밀러스 상대 브라킹 의식 안 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충분한 여유도 없었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서재동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래입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김현 선수가 다이렉트. 김현 선수가 살아나면 에드가 선수가 상대적으로 점유율은 떨어집니다만은 공격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도 높아져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강한 서브 그리고 김유한의 활약. 자, 에드가의 강한 서브 김유한의 활약. 이런 등식들이 또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네. 내가 보낸 시작하지 안 끝나 그랬지. 네. 안 끝났단 말이야. 게임 is not over yet. 지금 우리 팀이 용병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못 끝내. 그러니까 엉뚱한 거지. 욕심 부리면 안 된단 말이야. 네. 좋은 리듬 좋은 자세를 가져야 돼. 끝까지 그 마음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자신있게 하라고. 이렇게 다시 기본으로 가야 돼. 화이팅하고 계속처럼. 좋아. 배구의 기본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거. 네. 패스의 능력들. 네.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범실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 캡코의 통역은 그 밀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을 때 그런 어떻게 하나 하고 궁금했는데 네 들었는데 안 하는군요. 네. 그 얘기는 안전하게 넣습니다. 시간 찬데 지금 나갔어. 서재덕 선수의 공격인데 밖으로 빠집니다. 20대 12. 네. 자 이렇게 이쯤 되면 신영철 감독 일단 다 바꿔야 돼요. 파이널 가야 됩니다. 아, 그럴까요? 네. 권준영. 깁니다. 네. 권준영의 서브 범실. 20대 13. 네. 밀러스 쉽니다. 구인정 선수. 항상 현대 유니폼만 있다가 저 빨간 유니폼 보니까 좀 어색해 보이는 후인정이네요. 네. 네. 살냅니다. 캡코. 그런데 자 라스트. 더블 컨택인가요? 네. 21대 13. 범실이 나오면서 한 점 내줍니다. 김복인 선수가 벤치로 들어와서 쉽니다. 주상용 선수 들어갔어요. 김효환 강하게 곽동혁 위배로 자 김효환까지 쓰여 범실 네. 네, 타점이 잡히면 어렵지요. 역시 활약면에 있으면 캡코보다는 LIG 손의 모음이거든요. 네. 왼팔이 약간 굽혀지면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22대 13에서 강한 서브 다시 한번 이번엔 잘 받쳐 올라갑니다. 서재덕 터치아웃 시도 브로킹 맞고 브로크아웃. 자 이제 김유한 선수 씁니다. 일단 4세트는 무정관 감독 선수 기용이 좋았어요. 네. 정기혁 선수를 투입한 거 그리고 또 김유한 선수가 살아난 거. 네. 그런 것들이 지금 4세트 리드하고 있는 거죠. 아웃됩니다. 서재덕. 서브 23대 24. 4세트는 내라지 손해보험이 아주 쉽게 편안하게 세트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오픈 공격 성공하는 김진만 선수입니다. 네. 김진만 선수도 상무에 전역하고 지금 합류를 했죠. 네, 지난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이번 시즌은 좋은 활약을 보일 거예요. 네. 박성률 선수의 서브 강하게
아, 벗어난 모양이군요. 네. LG 손해보험의 4세트 포인트입니다. 하인영 선수가 들어갔어요. 에드가 선수. 역시 강하게 친다는 것은 네. 한 세 번 정도 강하게 하면 한 번의 실수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뭐 야구는 3할이면 상당히 성공입니다만 그렇죠. 배구는 네. 3할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5할이 넘어야 됩니다. 14대 16입니다. 자, 에드가 후위 공격이 성공되면서 25대 16으로 LIG 손해보험이 4세트 경기를 앞섭니다. 자, 세트스코어 2대 양팀 모두 이제 승점 1점을 확보된 세트군요. 그렇습니다. 이기면 2점이고요. 네, 파이널까지 네. 갔다는 거 양팀 감독 괜찮아서 일단 승점은 땄는데 네. 문제는 2점이냐 1점이냐를 지금 마지막 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5세트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구미 박정희 체육관입니다. 한국전력과 LIG 손해보험의 시즌 첫 경기 1승이 정말 어렵습니다. 5세트까지 네. 왔습니다. 자, 첫 득점 아직 에드가 선수의 첫 득점입니다. 현재 34득점째입니다. 오늘 경기 네, 출발 좋네요, 에드가. 네. 역시 뭐 여전히 타점은 살아있고요. 네. 아, 김요한 선수만 좀 역할을 해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캡코의 산이네요. 네. 키 선수가 김요한 선수인가요? 네. 강한섭. 오, 정광이 잘 받았고요. 릴러스. 받아 올립니다. 백토스. 아, 브로킹 밀러스. 자, 타이밍이 좋았네요, 밀러스. 네. 아, 역시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밀러스. 보이지 않지만 아주 여유가 있고요. 네. 아, 경험이 있어요. 에드가 그렇게 쉽게 볼 건 아니시죠? 그렇죠, 네. 네. 일단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키가 있는데요. 네. 다시 한 번, 도착했어요. 에드가 선수의 공격이 밀러스에게 브로킹 두 개째. 어허. 자, 밀로스 하나, 방신봉 하나. 방신봉 선수인가요? 네, 오늘 방신봉 두 개를 잡아냈네요. 아, 그렇군요. 방신봉 왼손에 걸립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에드가 쭉. 아, 이번에는 김영래 선수 앞에 떨어지는 공격 성공입니다, 에드가. 완벽한 타점. 브라킹 위에서 들어왔어요. 네. 선수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권준영과 에드가 네. 그 볼 높이 조절이 아주 필요한 상황들이죠. 방신봉의 중앙 공격 성공입니다. 네, 속공 하나, 브라킹 2득점 오늘 방신봉입니다. 네. 어찌됐든 신영철 감독으로서는 방신봉 선수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자, 득점이 좀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 특히 브라킹 득점이 있으면 훨씬 더 쉬워지겠죠. 밀러스. 아. 서버스 나오면서 3대 3. 자, 5세트 15점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초반에 이렇게 점수를 좀 덜 놓는 것이 편하게 가는 방법일 텐데요. 네. 같이 가면 오히려 LIG 손해보험 쪽이 조금 유리해요. 네. 자, 손전동 선수가 들어갔죠. 이 선수는 일학년 3학년에 재학생 선수입니다. 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역시 전광인이 신가는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요. 정말 재치가 있어요. 네, 볼이 좋지 않을 때 상대 브라킹을 일단 이용해서 쳐낸다는 거. 네. 4대 3. 앞서가는 캡포입니다. 다시 음수. 자, 전광인 쪽. 됐어요. 터치아웃이죠? 네. 네. 전광인 공격이 성공되면서 5대 3. 아, 전광인 선수가
빌렛 선수하고 얘기가 잘 통하나요? 네, 통하진 않아도 벌써 순간순간 표정들, 네. 틈들을 치면서 경기하고 돌아오면 같이 가는 거죠.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하나만 돌리면 돼. 그리고 접고 캐치할 때 견제를 해. 주잖아 이제. 그리고 사이드 수비 들어와 있어. 바꿈 트는 수비 여전히 없다. 자, 괜찮아. 이제 어리고 있지라. 좀 생각을 하면서 판단하면서 하란 말이야. 자, 해. 변하지. 자, 초반이니까 일단 타임아웃 잘 끊어줬네요. 문영광 감독. 네. 역시 계속 배구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타임아웃 신청하는 게 뭐 그다지 어색하지 않아요. 아주 시 네. 적절해요. 아, 지금 서브 너무 가벼워요. 강신봉.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5대4. 특히 타임아웃 이후에 서브 범실이 막 잘 나오는데 이게 강한 서브도 아닌데 이런 범실이 나온다는 건 그 멘탈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영철 감독이 아마 저기에 대한 뿌린 질책이 있을 겁니다. 상대를 좀 뛰게 하고 블로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전광인 이번엔 블록아웃 되면서 6대4를 만듭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고 전광인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과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저렇게 강한 서브도 아닌데 범실이 나온다는 거 그건 찬물을 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네. 김현 선수 아쉬워하는 표정. 전광인 서브. 구영찬, 권준영. 중에서 에드가 선수의 공격 포인트. 권준영은 어찌됐든 에드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결국 사이드 라인 쪽보다는 중앙 쪽에서 뭐 후위 공격도 훨씬 네. 하는 게 훨씬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 시간차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자, 밀러스. 밀러스 선수의 이번엔 공격이 성공이 됩니다. 7대5 두 점차 계속 유지됩니다. 김용래 선수가 띄운 것, 밀러스 선수가 점프하면서 김용환 선수가 왼쪽 문을 너무 크게 열어줬네요. 네, 이치 선수가 좋지 않았어요. 네. 아, 다시 왔습니다. 백토스 김용환 이번에는 걸립니다. 그렇구나. 세 명이나 있었어요. 서재덕 선수 같은데요. 아, 서재덕과 그리고 최석기 선수. 네, 8대5 석점차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테크니컬 타임아웃인데 코트가 서로 바뀝니다. 자, 2대2 석점차. 일단 전반전에서는 한전이 1승에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그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상대 그 에드가 선수의 서브가 워낙 좋단 말이죠. 네. 자, 그 자리 가면 이 두 점 내지 석 점을 바로 연달아 실점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시죠. 어떻게 될 건지. 에드가, 아, 박준 선수가 시도를 했는데 딕시도 실패합니다. 8대6 두 점 차로 좁힙니다. 에드가 4세트에서 5세트에서 아, 네 번째 득점입니다. 자, 속공 따라가 봅니다만은 미치지 못합니다. 9대6. 자, 주상영 선수가 들어가고 김현 선수가 빠졌군요. 김영래 길게 갑니다. 에드가, 아, 이번엔 캡코의 브로큐가 성공됩니다. 밀러스 결정적일 때 밀러스의 브로킹 5세트에 두 개가 나왔다는 거. 그렇죠. 밀러스와 방신봉. 이건 큰데요. 벌써 10점대 이런 득점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와, 자, 타임아웃 작전 요청인데요. 에드가가 공격을 하든 뭐하든 가발을 처치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다음 동작 전혀 안 하잖아. 김영아,
대치할 때면은 뭐 하고 싶은 거 다 갑니다. 네. 아이들가도 그런데 끌어내리지 말고 위에서 빨리 때려서 내놓으면서 네가 걸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 리시만 해줘.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충분히 잡았어. 하나만 더 넣으면 돼. 하나. 그리고 계속 브로킹 타임 때 브로킹 득점은 하나만의 역적을 쫓아갈 수 있다. 자, 헤라지! 자, 헤라지 손해보험 문용원 감독 팀을 유신을 했다면 네. 좀 더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자, 특히 아, 지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근성들 아주 필요한 시점이 바로 오늘 경기입니다. 첫 경기거든요. 그렇죠. 아, 흔들렸어요. 리스브가. 자, 캐퍼의 공격. 흘러냈습니다. 아, 됐네요. 연타로. 김영래. 아, 공격 성공하는 릴러스. 어, 에드가를 어. 놓고 대각적으로. 네. 브라킹과 브라킹 사이가 너무 많이 열렸네요. 네. 지금 5세트 들어와서 전광인 3득점, 릴러스 3득점. 네. 방신봉이 2득점, 최석길 득점입니다. 이 방신봉, 릴러스 두 선수가 전위에 있으면서. 자, 지금도 뭐가 안 맞았어요. 살아냅니다. 연타로! 어. 서재덕. 자, 분위기가 넘어가는데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지금 연결이 아주 좋았고요. 12대 6. 자, 여기에 더블 컨택이 아니냐는. 아. 자, 그런, 뭐, 일부 상의도 있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비디오로 보니까, 느린 거리가 보니까 지금 더블 컨택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12대 7. 조혜덕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갔다가 빠집니다. 네. 자, 주상영 선수가 나왔고요. 다시 중요한 자, 선수 들어갔어요. 이 서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서브가 잘 들어가면 역전을 할 수 있는, 그 따라갈 수 있는 분위기에 불을 댕기는 거예요. 그런데 네트를 강하게 치는 서브입니다. 13대 7. 9점 승리까지 남겨두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8부 능선을 캐퍼가 먼저 올라가요. 그렇죠. 이 랠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2점에 야, 봐봐. 제리 누구야? 니하고 마지막까지도 챙기는군요. 챙기는 감독. 어, 릴러스가 에두가 쪼로와. 저, 야, 내부터는 와서 쳐. 저 네가 일단 가운데 택이나 속공해서 와, 자 수비를 잡아. 오케이, 시대드 스트레이터. 그렇게 에두가. 네, 신영철 감독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선수들에게 다시 경 그렇죠. 긴장하게 하지요. 네. 자, 그리고 역시 팀 지금 명장의 반수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영철 감독. 네. 아,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하나 잘 꼬집어 주네요. 에드가에 대한 그 대비. 네. 완벽한 강승봉의 블록킹. 5세트에서 블록킹 포인트 2점. 14대 7 되면서 매치 포인트. 황금 오늘 아 방패입니다. 완벽한 네, 방패. 특급 방패. 네. 황금 방패. 그렇습니다. 네. 세 개째입니다. 결정적인 때. 다시 쫓아갑니다. 세를 냈어요. 아, 다시. 역시 마지막 전광인 선수죠. 블록킹으로 네. 15점째를 만들면서 15대 7. 아, 캡코 승리입니다. 네, 3대 2. 아주 어려운 것, 또 기분 좋은 승리를 했네요. 특히 전광인 선수 데뷔전 프로 무대에 와서 아, 지금 첫 승리 상당히 감회가 새롭겠는데요. 네, 아마 오늘 첫 승리한 신영철 감독도 뭐 감독으로서 뭐 이미 검증이 된 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옮겨서 승리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경기 분석을 좀 해보면요. 3대 2로 캐퍼가 이겼고 공격이 61%, 58%.
객보가 좀 앞섰군요. 브로킹 12개 대 9개. 서브는 LH 손해보험 8개, 2개. 서브가 많은 것은 에드가 선수의 서브 포인트가 많았어요. 그렇죠. LH 손해보험 오늘 경기 비록 지긴 했습니다만 문영관 감독을 중심으로 에드가 선수가 지금 살아나 있고요. 네. 거기 김유환 선수만 좀 더 가세를 해준다면 네. 앞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 같네요. 네. 자, LIG 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이 맞붙었던 1라운드의 첫 시즌 두 팀의 오픈 경기. 한국전력 개포가 3대2로 이기면서 승점 2점을 가져갔고 LIG 손해보험 승점 1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강남대 이세호 교수, 아나운서 표영준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